Day 10 house. 우리 벌써 day 10이 됐네요, 여러분. 오늘의 타이틀은 바로 house입니다. house는 뭐예요? 바로 집이죠. 우리 집에 많은 공간이 있어요. 뭐 화장실, bathroom도 있고요. 거실, living room도 있고요. 우리가 자는 bedroom도 있고요. 뭐 먹는 공간, kitchen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죠. 자, 그 다양한 단어들, 다양한 우리의 집에 있는 공간들의 단어들을 활용하여 우리 패턴을 한번 오늘 만들어 볼게요. 자, 패턴 1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니? 그녀 어디, 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거기에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Is she in the... Is she in the... 자, 그러면 그녀는 거실에 있니? 그녀 거실에 있나요? Is she in the... 거실. Living room? Is she in the living room? 친구들 혼자서 잘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하자면 Is she in the living room? 하면 좋겠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그녀는 부엌에 있니? 부엌이 영어로 뭐였죠? K로 시작했는데 맞아요. Kitchen이에요. 그러면은 그녀는 부엌에 있니? Is she in the kitchen? Is she in the kitchen? 혼자서 해볼게요. 천천히. 할 수 있어. Is she in the... 잘했습니다. 조금만 빨리 하자면 Is she in the kitchen? 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pattern 2로 바로 가볼게요. 우리 친구 집에 있을 때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방에 문이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어딘지 몰라요. 조금 이럴 때 되게 당황한 적 많아요. 왜냐면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딱 열었는데 글쎄 되게 아니었어요. 어떤 오빠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그렇기 위해 이 문장을 알려줄게요. 모모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the... Where is the... 친구 집 가서 그러면 너 방은 어디 있어? 너 침실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ere is the bedroom? Where is the bedroom? Where is the 다음에 집에 있는 우리 그 방 구조, 공간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해볼게요. 침실은 어디에 있니? Where is the... 침실, bedroom. 잘했습니다. 조금만 빨리 해보면 Where is the bedroom? Where is the bedroom? 하나 더, 욕실은 어디 있니?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어디 있니? 어떻게 해요? Where is the 공간? 였죠. 자, 욕실이 영어로 뭐였어요? Bathroom이었죠. 자, 그럼 욕실 어디 있니? Where is the 띠링띠링 bathroom. 잘했어요. Where is the bathroom? Where is the bathroom? 친구들이 혼자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Where is the bathroom? 잘했어요. Where is the bathroom? Good job.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집에 있는 공간, house라는 다 주제를 가지고 배운 pattern 1 and 2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Goodbye.